안녕하세요. 유진생입니다. 엄마가 서울에 놀러 왔어요. 무슨 씨, 그냥 진짜 노인네 같이 생겼구만. 어? 엄마가 오랜만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래 퍼시픽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감탄을 하고 있는 모습. 맨날 없이 진짜 꼭 그 어디 그 찌라시 나눠준 할머니 계세요. 엄마가 아주 늙어버려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파마도 하고 예, 염색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을 나왔어요. 맨날 일을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제 이 브이로그를 올리는데 네, 너무 바빴어요. 왜 바빴느냐? 마스크를 이제 야외 마스크를 벗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이 너무 그냥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 그냥 지금도 되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못 쉬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이거 편집하기 이제 귀찮아가지고 계속 몰아놨는데 이제서야 이제 편집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거예요. 더워요. 이제 이제 여름이 다가와 버려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더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단골집들 한번 쓱 훑었어요. 이제 이건 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감자탕이나 이런 육회 비빔 냉면으로 이제 갑니다. 더우니까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을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오랜만에 여기 피치스 도원도 왔는데 역시 여기는 예뻐요. 네, 힙하죠. 이렇게 또 여기 왔으면 또 노티드 도넛도 먹어줘야죠. 제가 이런 크림류 종류의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 빵에 저렇게 크림이 잔뜩 들어있어야지 맛있지. 그리고 이제 마제 소바집이라고 이제 찾아낸 거 요즘 자주 가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또 어디 갑니까? 또 일을 하러 가네요. 근데 왜 지하철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날 무슨 일 있었지? 비가 와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간 것 같고. 여기도 아주 맛있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안국에 있는 건데 또 안국에 갔으니까 노티드 또 빵을 먹어야죠. 저는 이렇게 우유 크림빵밖에 안 먹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거는 아주 형편없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랜만에 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감자탕 집인데 삼겹살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종로를 계속 조져봤는데 확실히 종로가 이런 뭔가 그 우리나라스러운 음식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뒤통수에 이제 대가리 원형 탈모 생긴 게 대가리 빵꾸나기 이게 쉽게 안 믿겨지네요. 이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뭔가 그 걸리고 나서 피가 깎인 느낌이에요. 계속 피곤하고 몸이 아파. 그리고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이제 개봉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환상의 나라들이 여기 저기 한남동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갔다가 오는 길에 한방 찍어놨습니다. 예. 요즘 이제 갸루피스, 예. 갸루피스 많이 하죠. 예. 멍멍이도 하나 귀여워서 찍어놨네요. 귀엽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오코노미야끼집을 찾아냈어요. 예전에 단골집은 좀 이제 마인드가 변해서 형편 없어졌어요. 좀 너무 그 계량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거긴 탈락시키고 이제 새로운 곳을 뚫었는데 여기 맛 괜찮더라고요.
얘기는 한 번 더 가볼 만해요. 이거 이제 이기욱이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기욱이가 왜 나왔느냐? 이제 그 이기욱이 생일이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주 한 잔 조졌습니다. 네. 이기욱이 이제 또 아이폰으로 바꿨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폰 사라고 케이스도 추천해줬어요. 축하 한번 해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미친놈 같죠? 생일이라도 챙겨줘야지. 이기욱이 그 자그마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부터 마스크를 벗게 됐어요. 예. 근데 뭐냐, 그 야외 마스크 벗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겁쟁이라 그런지 많이들 안 벗더라고요 아직도. 네. 하지만 저는 밖에서 꾸준히 벗고 다닙니다. 뭐 코로나 뭐 또 걸리겠어요. 뭐 걸리면은 다시 또 기합으로 이겨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쁜 사진 한번 찍어줘. 이게 어디냐? 성균관대인가요? 네. 아무튼 거기 와가지고 지금 축제 행사에 잠깐 왔는데, 이렇게 귀염둥이 강아지도 있고, 이제 이 케밥 아저씨가 또 맛있는 것도 줬어요. 네. 케밥이 잘 팔리더라고요. 네. 이날 뭐 싸이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이 그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버는 거를 아주 배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보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고 싶은 무대는 지금 에스파밖에 없어요. 남자는 안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애들을 일을 시켰어요. 네. 지금 열심히 아주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저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리가 또 빵꾸난 거를 또 고치러 왔네요. 네. 이게 언제 나으려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좀 잔털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회복해야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하고 막 엄마랑 또 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이 질렸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럴 때 사진을 박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도 사진인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동영상을 많이 찍어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추억을 더 곱씹어 볼 수가 있어요. 사진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근데 동영상은 이제 그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영상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효자라면 말이죠. 또 일을 나왔네요. 정말 지겹네요. 네. 여기는 신촌 같은데, 네, 신촌에서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거는 뭐 어디냐? 그냥 보이는데 그냥 덮길래 뭐 들어갔는데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거는 맛있었지. 이거는 동남에 나 저기 이태원에 있는 건데 이건 맛있지.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는 길에 오랜만에 한번 용산 그 이제 그 오타쿠들의 성지 그쪽 그걸 한번 들려봤는데, 예, 굉장히 귀여운 게 많았어요. 그 크레용 신장 뭐 이런 테마 파크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돈을 내라고 하길래 그냥 겉가죽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한물간 인피니트 검틀렛, 네, 검틀렛이죠. 네. 이제 용산에서부터 이제 우리 집까지 쭉 한강을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이 강태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풍경을 한번 찍어놨어요. 아, 근데 진짜 한강 봐. 진짜 꾸정물이다.
날씨 죽이는 거 봐요. 네.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꼭 저희가 이렇게 한강에 갑니다. 얘 또 귀염둥이 또 만났어요. 아, 얘 진짜 성격 좋더라고. 봐봐, 이뻐해 주니까 저렇게 품 안에 썩 안기더라고요. 지금 그 우리 집 앞에 지금 자주 오는 고양이가 새끼를 다섯 마리인가가 나버렸어요. 아, 근데 지금 저기 지붕에 갇혀가지고 와, 쟤 구하는데 엄청 해먹었어. 쟤 지금 구해줬어요. 쟤는 좀 어정쩡한 높낮이에 있어가지고 제가 막대기로 쫙 해가지고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그 체험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닥터 스트레인지를 또 새벽에 가가지고 또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또 백현이 또 생일이라길래 백현 생일 파티 현장에 갔었습니다. 이번 또 제주도도 생겼길래 한방 박아놨어요. 여기 맛있으려나 여기 가보긴 가봐야 하는데 그 검증되지 않은 데는 제가 가기 꺼려해서.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이게 그 노티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먹었습니다. 여기는 좀 이 매장은 좀 한가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데 있어요. 뭐 핫플에 없고 뭐 어디 진짜 얼토당토하는 뭐 좀 어정쩡한 데 있던데 배달은 많더라고. 아, 맛있어. 내일 먹어야겠다. 내일 일 끝나고 오면서 하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여기 이게 타우너스. 네, 여기 그 강남에 있는 거 여기 자주 가세요. 사장님한테 제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해줄 거예요. 요즘 뭐 사람 엄청 많다던데. 그리고 여기도 뭐 단골집이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일 많이 하죠. 아, 이거 뽕이를 하러 나왔네. 날씨가 지금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아,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쌀쌀해서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또 자기가 또 맛집 안다길래 가봤더니 아, 여기 실력이 있었어. 탕수육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기도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뭔가 로컬 맛집 같아서 이제 닭갈비 한번 먹어봤는데 아, 여기도 맛있었어. 여기도 실력이 있는 닭갈비집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여기에 비할 바는 못 되지. 이것도 이제 을지로에 있는 건데 야, 이거 일본 음식 제대로 나오던데. 여기가 엄청 웨이팅이 많대요. 근데 이제 아는 형이 이제 불러가지고 웨이팅 따냈다, 얼른 뛰어와라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깜짝 놀랐어. 이거 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그 시원하면서 맛있는 그 일본 라면이었어요. 네. 여기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둘이서 한 15만원어치 먹고 왔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맛있던데. 이거 명란 감자 치즈 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이제 또 다음날 일을 하죠. 네. 여기도 오랜만에 갔네요. 예, 여의도죠. 예. 아, 이거 맛있었어. 맞아, 이 감자탕이 굉장히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시래기국 국물에다가 감자탕을 넣어주는데 되게 심플하고 엄청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구해준 애 있네. 여기 구해준 애가 이제 형제들이랑 또아리 틀고 여기 있더라고. 아, 진짜 귀여워 애들. 좀 저를 따르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 애들이 야생에 그게 있어서 아직 내 것으로 만들기 좀 곤란합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텐데. 대가리가 또 빵꾸 난 거를 메꿔러 왔네요. 네. 아, 진짜 너무 비싸.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여기 한남동에 그 냉삼을 먹으러 왔어요. 아, 근데 여기 사람 언제나 많긴 한데 무슨 뭐 시간 제한이 생겼어. 한 시간 밥 먹고 나가래. 아주 싫어,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러 나왔어요. 홍대에요, 여기는. 홍대. 홍대에서 이제 또 음료수를 나눠주러 왔는데 여기 맛있었어. 맞아요.
여기 또 동생들이 또 카레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가봤는데 아 여기도 실력이 있었어요. 네, 카레도 특이하고 뭐 저 돈가스도 맛있고 그리고 뭐 저렇게 뭐 이렇게 그 K-pop 커버 댄스 추는 그런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철없는 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걸 쳐다도 안 봅니다.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누이를 놀이 좀 이쁘길래 찍어놨고요. 네. 또 오랜만에 또 백종원의 맛을 또 느껴보려고 또 네, 동생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요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비벼 먹으니까. 1km 사키 히다리에 도시고속도로의 대구치데스. 달 미쳤어. 달 지렸어. 졸라 커 달. 아, 저 달 봐요. 아, 저 진짜 멋있더라고. 근데 진짜 일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손이 나갔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번에 자전거 타고 한번 넘어졌다가 다쳤는데 이게 이제 양력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맛이 갔어요. 그리고 아, 이 귀염둥이들 어떻게 하지? 아, 얘네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거 씨. 어떻게 길들여가지고 나의 말을 듣게 하지? 아, 맞아, 저 얼룩이 이제 얼룩이가 진짜 귀엽더라고. 이거 이거 먹을 거 주니까 정신 나가가지고 건드려도 도망도 안 가. 에이, 자식들.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다행이지. 아, 좀 애들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귀엽놈들. 진짜 귀엽더라고요. 아, 이번 애들 너무 귀여워. 아무튼 쟤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요. 예. 빨리 얘네들을 한번 길들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피곤한데 아, 어디서부터 또 하나씩 정리해가야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좀 바쁜 일상이 시작됐어요. 이제 곧 많은 것들도 많이 풀리고 네 이제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마스크 벗으시면서 답답한 일상 예, 다 이제 딱 제껴두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